아이들이 만약인데요, 만약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어젯밤 한 잔도 못 자서 왜 못 잤니? 나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근심돼서.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엄마 나. 나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진짜 근심돼서 뭐 잠이 안 와.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러고 있다면 아이가 훌륭한 겁니까? 아이가 병든 겁니까? 훌륭한 거예요? 병든 겁니다. 아이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영아로부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어린아이 때의 상황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왜?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이럴 수는 있죠. 아이가 나 어젯밤 한 잠도 못 잤어 엄마. 나 잠을 못 잤어. 왜? 오늘 소풍 가는데 소풍 가는 생각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그래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디로 가야 되냐? 희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굉장히 행복한 것으로, 해피한 것으로 가야지 아주 나쁜 상태, 아주 배드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 때는 누구를 신뢰해요?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쾌간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워즈워드의 시 중에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워즈워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천국이 가까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앞서서 이런 앞선 표현을 이런 무지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천국이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삶은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사는 걸 보면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이게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가정이. 가정의 천국입니다. 왜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희망과 꿈이 있을 뿐이에요. 왜? 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죠? 염려하죠? 아 이거 못 살겠다 그러죠? 왜 그러죠? 여긴 굉장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함정이. 염려할 수 있으나 염려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근심할 수 있으나 근심의 포로 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꿈과 희망과 미래를 보며 살듯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냐? 누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이냐? 누가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사는 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듯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데도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질문에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한 가운데 한 아이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아이를 놓았어요. 가운데 아이를 놓았다. 이 말은 다 크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고 가운데 서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한 아이를 가운데 놓고 보아라.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약자. 약한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이냐 세상을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느냐면은 내가 약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약자 아주 가장 약자 여러분 가정의 약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에서는 약자의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 연령이 막 가장 많을수록 약자예요. 80, 90 넘어가신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은 다 약자예요.
가정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양쪽에 약한 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약자예요. 이분들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이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 보고 그 다음에 예? 뭡니까? 이 저 어르신들을 어르신으로 보면서 약한 자로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자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약자로. 약자는요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약자는 강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약자는 강한 자를 의지해야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자로 서게 되면 드디어 강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보여요. 그리고 누가 보입니까? 아, 나같이 약한 자가 여기 우리 아이들이고 나같이 약한 자가 우리 어르신들이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선물은 뭘 줍니까? 너는 자랄 때는 부모를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자라면서 너는 나를 육신 아버지로 섬겼듯이 너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는 계속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 경험했던 천국을 계속 경험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이 뭐냐? 최고의 보석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나를 절대로 신뢰하면서 밤 잠 못 잔다는 얘기 못하지만은 예? 커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다. 그러니 너는 커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면서 지금처럼 계속 천국을 경험하고 살거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70, 80, 90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을 보세요. 인생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자녀를 키우고 가문을 세우고 수고와 헌신을 했어요. 지나고 나보니 약한 것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준다 한들 지속적으로 함께하지도 못해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역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자로 살 때 드디어 믿음이 나와요. 내가 강자일 때는 믿을 게 없어요. 강자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약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새벽기도 하세요. 기도생활 하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지 않고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해졌을 때 건강이 약해지고 집안이 약해지고 사업이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믿을 분 누구밖에 없어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상을 살려면 약자가 되라. 약자가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이 최고의 선물인 줄 알게 되고 자녀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우리 부모님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드리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루미나리스 이 땅에서 빛나는 존재로 빛나는 사람으로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을 어둠에 비추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애아이 같이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라. 낮추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라. 여기 낮춘다고 하는 말이 타페미 노라는 말입니다. 타페미노라는 말인데 이 타페미노라는 말은 평지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평지를 만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 40장이 나오는데,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그 이사야 40장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뭐가 되느냐, 평지가 될 것이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낮아진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럴 때 이 낮아진다는 말은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지를 만들 때, 평지가 될 때 땅 한 산이 있고 여기 평지가 있으면 평지가 높아져서 평지가 됩니까? 뭐가 낮아져야 되죠? 산이 낮아져야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언덕이 낮아져야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인생을 사는 자이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사는 자인가? 뭐 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 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어떻게 평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준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약자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맞추고 노인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을 내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연대 드신 분들. 누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 설교를 한다니까 절대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청년들의 지식과 오늘 이 시대에 50대의 지식은 다르다. 지식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는 체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말입니다. 그 노모와 함께 이제 살고 있는데, 옛날에 농촌에는 말이죠, 이 방문을 열면 바로 마당이잖아요. 그죠? 마루가 있고 바로 마당이 보이잖아요. 이 거동 불편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그 방문을 열어놓고 밖을 보면서 따뜻한 봄날의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얘기를 하는데, 마침 마당에 까치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것을 주워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물었대요. 아들아, 저기 저 마당에 저 새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어머니, 까치입니다. 까치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또 어머니가 저 밖을 보더니, 얘야, 저 새가 뭐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 얘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한참 이러저러 얘기 막 쭉 하다가, 아, 여기서 또 엄마가 또 묻는 겁니다. 예,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아이, 까치라니까요, 까치. 아이, 그 까치인데 잠깐만, 까치 뭐냐고 물으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좀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슬며시 일어나더니, 시골에 가면 벽장이라는 거 아십니까? 벽장?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벽에 문이 있어서 열리는 벽장이요. 벽장을 문을 딱 열더니 거기에서 무슨 노트, 아주 오래된 노트 하나를 꺼내더래요. 가져오더니만 지적지적 하더니만은 어디 한 페이지를 열더니 읽더래요. 얘야, 이게 내가 너 키울 때 쓰던 육아일기다, 육아일기. 예? 육아일기. 쓴데 그 뭐냐면은, 어느 날 날짜가 있고 밭에서 밭고랑 맬 때 있었던 일을 이제 쓴 겁니다. 그 어린 막 자라가지고 막 발걸음 막 뛰어서 막 걸어 돌아다니려고 하는 것도 막 돌아다닐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밭고랑 매러 간 거예요. 근데 밭을 메고 있을 때 까치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까치들이 왔는데 그 어린 아이가 입을 뜨기 시작했는데 엄마한테 묻는 거, 엄마 저거 뭐야?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거 까치란다, 까치까치하는 까치란다 이런 거예요. 그 이 엄마는 그렇게 쓴 거예요. 아이가 처음으로 그거 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렜다. 그리고 밭을 또 맸다는 거예요. 또 기록을. 그런데 또 물었다. 엄마, 저 새 뭐야? 그랬더니 엄마는, 저거 까치라고 그랬지? 까치 한번 따라해봐, 까치. 그리고 또 쓴 거예요. 나는 두 번째 물었을 때 나는 정말 감동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또 붙는 거야, 이 아이가. 엄마, 엄마, 저거 무슨 새야? 저거는 까치란다. 까치. 그리고 쓴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렇게 묻기를 23번 물었다. 23번. 23번. 그런데 마지막 정리는 뭐냐면, 엄마는 이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다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늙은 어머니 앞에서 그 딱 세 번 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은,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가진 자가 낮춰야 되는 겁니다. 다 페미노, 평지로 만들려는 방법은 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것이 낮아지는 것이 낮은 것을 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해요? 아예 천국이 임한다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높은 자로 봐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 그 겸손한 자, 너희 겸손한 자, 주님은 그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신다. 야고보서 5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시시때때로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아이, 스스로 평지가 더 낮아지면은 그게 주님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 산으로 따지면 높은 산 계산이 안 되는 산 아닙니까? 주님은 그 산이신 높으신 산 되신 주님이 평지가 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의자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낮아져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설문조사를 봤어요. 어른들이 이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른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예?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콩고 커피 드릴게요. 콩고. 마시는 커피. 뭔지, 어른들이 열로 와서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제일 짜증나고 싫은 말이 뭐냐면, 좀 가만히 있으라는 말, 가만히 있으라. 뭘 좀 물어보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뭘 좀 하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다 해준대,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싹안 해줘. 이 젊은 사람도 아주 틀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가만히. 좀 걸어보려면 다쳐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네? 뭐일좀좀 해보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 기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똑같아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잖아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 끝나면 예배실에 뛰고 날뛰고. 좀 띠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좀 못 뛰게 하라고. 아이들 뛰지 못하게 하라는 거, 아이들 좀. 불가능한 부탁을 저한테 하시면 안 돼. 아이들을 뛰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은 원래 뛰는 거예요. 뛰는 거. 여러분, 어른 입장에서야, 어른은요, 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어른 정적이에요. 아이들은 뛰는 게 특징입니다. 뛰는 게. 아이들은 액티브해요. 액티브해. 제가요, 죄송합니다. 치악산에 세련폭포라는 곳이 있는 거 아시죠? 세련폭포까지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한번 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아, 그거 가는데 힘들더라고요. 안 가다가 보니까. 갔는데 물이 참 맑아요. 근데 어떤 젊은 엄마가 남자아이, 여자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 거예요. 조금 앉아있더니만 아이들이 힘드나 보다 저렇게 앉아 쉬는 거 보니
조금 앉아 있는 듯 하더니 그때부터 뭐 돌을 모아서 탑을 쌓고 물을 막고 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지치질 않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뛰지 말아라. 교회는 뛰는 곳 아니다. 어디 성경에 뛰는 곳 아니라고 돼 있죠? 네? 아니, 성경이 없는 것을 계속 아이들한테 강요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뛰지 않는 것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렇게 경건한 자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뛰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교회가 싫은 거야. 교회 가기 싫죠. 왜냐하면 뛰지 않는 곳인데 그걸 왜 가? 뛰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일학교 교육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보석으로 주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의 수준으로 교사가 낮추고, 부모도 낮추고, 성도 모두 낮춰야 돼요. 어른들이 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아이를 봐야 돼요. 평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너무 이쁘다. 저는요, 한두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아이 소리가 없는 게 슬펐어. 아이 울음소리도 안 나요.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어요. 그때가 그리운 거야. 네? 하, 어쩌면 이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문으로 말입니다. 한문으로. 함자로 이 아이를 가리키는 게 아이동입니다. 동자. 아이동. 동자 아니에요. 한문으로. 그 아이동, 아이를 가리키는 아이동자인데 이 동자의 함자를 보면은 설립자예요. 설립. 설립에 선다. 서 있는다. 어디에? 마을리. 마을리자를 써. 그리고 아이를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을에서 항상 뛰어다니고 서 있는 애들은 다 애들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앉을 자리 찾고 누워, 누울 자리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거꾸로 말이죠. 아이들이 아유 그늘 없나 누울 데 없나 애들이 말해요. 동네에서 말이야. 그리고 애들 교회만 오면 어디 누울 데 없나 그래서 이래 의자에 자꾸 눕고 예? 가만히 잠자고 이 얼마나 기막혀. 그 거꾸로도 노인네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치고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낮추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어른들도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큰 자로 은혜 받는 자로 빛나는 사람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아이로 봐야지. 그 어떻게 내 수준에서 봅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그랬습니까?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데코마이 헨 파이디온 아이를 영접해라. 한 아이 이 말은 약자를 영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데코마이라는 의미를 추적해 보면 필요를 공급해 줘라. 찾아서 도우라는 말이에요. 찾아서. 여러분 보세요. 집안의 약자는 어르신입니다. 연로 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서 도와드려야지.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그 사람 얘기해도 안 도와줍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얘기해요. 엄마 아빠 필요한 거 꼭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뭘 도와줍니까? 얘기해도 반응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생을 살고 가정을 천국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큰 사람으로 사는 방식은 뭐냐면 필요를 찾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 필요가 뭔지 그 영접해야지. 잘 가서 예? 나 좀 영접해 줘라가 아니고 가만히 계셔 영접을 해야 돼요. 필요를 찾아서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 지적이 알아줘 이런 아이 봤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어떡합니까? 알아서 갈아주는 거 아니에요. 찾아서 갈아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로 사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